안녕하세요. 매트랩을 활용한 미분 방정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에 걸친 매트랩을 활용한 상미분 방정식과 그 풀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함께 여러분들과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메서스코리아의 장기화 프로고요. 메서스코리아의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당 분야로는 수학, 금융, 통계, 최적화, AI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상과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있으실 때는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는 카테고리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의 상미분 방정식과 독립변수의 개수가 만약 두개 이상 있다고 한다면 편미분 방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ODE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하는데 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PDE 같은 경우에는 공간 또는 다른 변수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이런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네, 편미분 방정식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2개 이상인 unknown function과 그 함수의 편미분으로 이어진 방정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때 독립변수는 주로 x, y, z, t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요. 이때 이제 t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간에 대한 변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x, y, z는 단순 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편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공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뭐 여전달, 유체유름, 음파, 전파 등이 있고 금융 분야에서는 이런 금융 파생 상품의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블랙숄즈 편미분 방정식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살펴볼 것은 편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인 하나인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라플라스 방정식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이 갖는 의미는요, 고려하고 있는 양이 어떤 지점에 대해서 최대나 최소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방 안에 온도 분포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도 이제 어떠한 변화 없이 그대로 변하는 상태가 유지된다고 할때그 온도 분포 상태를 갖다 우리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라플라스 방정식을 응용하는 분야로는 전자기학이라든지 중력장, 유체역학, 열전달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플라스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d제곱 u dx제곱 더하기 d제곱 u dy제곱은 이퀄 0이라고 하는 수식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좋은 그림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2차원의 좌표가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뭐 좌측이 100도로 이제 온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세 면이 이제 0도일 때, 이 상태를 가만히 두게 된다면 온도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템퍼레이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운드리에 대한 온도에 대한 컨디션을 정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이 d제곱 u dx제곱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어프로시메이트를 해주게 되면은 아래 같은 수식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델타 x하고 델타 y가 어떠한 지점에서 x축과 y축의 소규모 차이가 나는 지점이 될 테니까 같다라고 거의 놓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분모 텀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ux, y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에 이네 개를 갖다가 더해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한 바가 뭐냐면은 이 밑에 있는 바로 그림입니다. 어떤 한 지점에 유라한 것이 제가 이제 온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온도는 이 지점으로부터 위, 아래, 좌우에 해당하는 지점의 온도 평균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라플라스 방정식의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본다면 열이나 전기, 유체가 흐르는 공간에서 공간의 어떤 지점이든지 관계없이 그 지점의 온도라든지 에너지가 자기 둘레의 무수히 수많은 지점의 온도와 에너지의 평균값을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방정식 풀었을 때는
이런 4개 지점의 온도 평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메텔비를 통해서 한번 라플라스 방정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메텔을 통해서 이제 PDE를 푸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create PDE라고 하는 것을 쓰면은 모델을 갖다 이렇게 변수로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풀 라플라스 방정식은 어떤 기하학적 영역이 있죠. 그래서 그 그런 기하학적 영역을 갖다가 DCSG라고 하는 함수와 Geometry from Edge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라파스 방정식 PDE 형태를 갖다가 정의해야 될 텐데요. 제가 이 파일을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유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specify coefficien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 모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그 매트에서 정의하는 PDE에 대한 그 수식에 맞게끔 C는 equal 1, A는 0, F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엣지를 정의하고 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부여하고 나서 이제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시각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경계 조건을 한번 변경시켜 가면서 한번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플라스 방정식을 이제 그 수치해석법을 활용해서 이터레이션으로 이제 풀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에 관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하고자 이렇게 해당하는 명령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까 골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4분의 1의 주변의 온도를 갖다가 이제 더해 나간 형태로 이제 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코드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차분하게 수식 형태의 경계 조건을 부여하시고 이제 수치해석법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방법으로 이제 라플라스 푸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치해석으로 라플라스 방정식 푸는 결과물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당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결과를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가고 있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반복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거의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복 횟수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나오는 그 결과물이 바로 라플라스 방정식의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의 수치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매트앱을 활용해서 크레이 PDE 함수를 써서 이제 편미어 방정식을 푸는 모델을 통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수치해석법을 이렇게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편미어 방정식을 푸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